오늘은 바로크 예술의 특징과 건축과의 밀접한 관계를 살펴볼 텐데요. 바로 로마로 가지 않고 우리가 이제 그 보통 미술사를 얘기할 때 콰트로첸토라는 말을 씁니다. 1400년대라고 얘기를 하죠. 이 콰트로첸토 1400년대의 예술의 중심지는 피렌체였다고 한다면 1500년대에는 이제 로마가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됩니다. 이제 문화예술의 중심지는 카톨릭의 성지 로마로 옮아가게 되는데요. 그 옮아가는 배경을 앞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수업을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여기에 그 EU로 그 유로 동전이 있습니다. 자, 이 동전에 보면 반쪽 그 얼굴이 나와 있고요. 라파엘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동전에는 1520, 그 다음에 2020으로 이렇게 써 있죠. 2020년이 라파엘로 사망 500주년 되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바로 그 전해 1년 앞서서 1519년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500주년 그 해였었죠. 2019년은 코로나를 피해갔습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이렇게 정치가들이 만나면서 다빈치 500주년 그 사망 기념을 거대하게 치렀죠. 많은 전시가 있었고요. 불행히도 라파엘로는 코로나를 만나면서 대부분의 행사가 축소되거나 취소가 됩니다. 있는지 없는지 기억도 없이 사라져 버리죠. 자, 이 그 이후로 그 동전의 500주년을 기념으로 해서 라파엘로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37살에 사망을 했죠. 결혼을 안 한 상태에서 많은 그런 그 아쉬움을 남겼고 라파엘로가 죽었을 때 로마 교황이 눈물을 흘렸을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라파엘로에 대해서 앞부분에서 조금 설명을 하고 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라파엘로 500주년을 기념을 해서 라파엘로의 고향 우르비누에서는 기념행사가 펼쳐졌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 적혀 있는데요. 자, 여기에 그 라파엘로는 1520년 4월 6일 성금요일 날 태어났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태어난 해가 1483년인데요. 태어난 날도 4월 6일입니다. 그 4월 6일 날 태어나서 4월 6일 그 37살의 나이로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라파엘로의 고향은 우르비노입니다. 우르비노에서 어렸을 때부터 뛰어난 미술 시절을 지냈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 페루지노에 있는 유명한 화가한테 보내서 그림을 배우게 하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너무 뛰어나서 불과 얼마 만에 스승을 넘을 정도로 뛰어난 미술 실력을 발휘를 하게 되고 이 라파엘로가 르네상스 예술의 중심지 피렌체에 도착한 것은 1504년입니다. 그런데 1504년 그 피렌체에서 활동을 하다가 4년도 안 돼서 1508년에 로마로 가게 됩니다. 왜 로마로 가게 됐을까? 이런 내용도 같이 연결시켜 보고요. 미켈란젤로는 그보다 앞서서 1506년에 로마로 가게 되죠. 로마의 교황 율리우스의 초청에 의해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이 얘기는 이제 그 예술의 중심지는 피렌체에서 로마로 옮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대변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우르비노의 위치를 봅니다. 피렌체에서 동쪽으로 해안가에서 안쪽으로 위치하고 있는데요. 1483년도에 태어나서 그 그림을 배우기 위해서 당시에 그 뛰어난 그 지도력을 지녔던 페루자의 페루지노한테 보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1504년도에 피렌체로 오게 되고 그로부터 4년 후에 로마로 가게 되죠.
자, 여기가 우르비노입니다. 자, 우르비노를 가게 되면 피아짜 그 로마라는 그런 광장이 있습니다. 자, 그 광장에 가보면 라파엘로의 그 동상이 이렇게 서 있는데요. 얼굴이 워낙 아름답기 때문에 그 모습이 마치 그 청년기에 이런 그 아름다운 미소년을 보는 듯한 이런 모습을 지니고 있었고 그런 모습 때문에 만인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 설명했던 자, 그러면 1833년으로 이제 시간을 조금 더 300년 후로 가보게 됩니다. 1833년 9월 판테온에서 해괴한 일이 일어납니다. 즉, 그 해괴한 일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1830년대에 이르러서 그 굉장한 그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논쟁이냐면 저 판테온에 라파엘로의 묘가 있는데 그 묘 안에 진짜 라파엘로의 시신이 있는지 없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가짜다, 가묘다, 다른 데 있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워낙 판테온이라는 그 건물이 지니고 있는 역사성,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판테온의 라파엘로의 묘는 그냥 후에 명예롭게 그냥 그곳에 안치시킨 거다라는 소문이 확산이 되면서 이걸 규명해보자라는 학계의 어떤 의견들이 로마 교황청에 전달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판테온 내부에 있는 라파엘로의 묘를 직접 확인해보자는 그러한 의견이 모아집니다. 자, 이 부분이 라파엘로의 묘가 있고 판테온을 가게 되면 이 부분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여있죠. 자, 이 부분입니다. 가운데 성모 마리아 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라파엘로의 이렇게 흉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라파엘로의 묘는 이 안에 안치되어 있죠. 이렇게 안치된 그런 라파엘로의 묘가 300년 만에 이제 봉인이 해제가 되는 겁니다. 과연 시신이 있을까? 많은 그 관심들이 기울어지게 되죠. 그 모습을 화가 한 사람이 그 당시에 이 모습을 재현해 놨습니다. 1833년 9월 직접 교황이 그 라파엘로의 묘의 해체 과정을 지켜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가 한 사람이 이 그 해체 과정을 모두 그림으로 드로잉으로 남기는 그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뭐 영사기도 없고 사진기가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 해체 과정이 정말 저 진실됨이 보장이 되는가라는 것을 화가가 빠른 그 스케치로 묘사를 하게 되는 거죠. 주변에 20명의 그 이런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 중에는 고고학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로마 교황청의 중요 직책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그 저 주변에 서 있습니다. 자세히 보게 되면 여기에 그 스위스 용병이죠. 로마 교황청을 지키는 스위스 군대가 이렇게 그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화가가 그 당시에 그 현장을 그 드로잉으로 남겼던 그 화가의 드로잉을 토대로 화가 한 사람이 동판화로 묘사한 겁니다. 사람들이 이 묘가 해체될 때 라파엘로 묘가 이 머리 두개골에서부터 그 저 흉부 이르기까지 모두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을 보고 감탄을 하게 되죠. 자, 이 진이가 그대로 이렇게 이제 라파엘로의 시신이 300년 동안 이 판테온 내부에 있었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고증이 됩니다. 자, 그러면 1833년대 이런 소문들이 왜 이렇게 확산이 됐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자, 1830년대, 40년대 이때 프랑스 파리에서는 가장 그 중요한 그런 학문 기구가 보자르라는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바로 고전 예술에 대해서 그 공부하는 학교죠. 이 학교에서 가장 규범으로 삼는 것이 바로 라파엘로의 그 드로잉 기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화가들이 라파엘로의 방법을 배우고 심지어
영국에서는 1848년도에 라파엘 전파라는 그런 그룹이 나옵니다. 라파엘 이전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그 르네상스 시대 때 유명한 화가로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있고요. 미켈란젤로도 있고 보디첼리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 이 라파엘로가 살았던 시점을 기점으로 1520년대 이후는 르네상스가 서서히 바로크로 넘어가는 그 매너리즘 시대로 그 얘기할 정도로 그 라팔루의 명성이 자자했다는 얘기죠. 자, 이 그림이 1827년도에 그러니까 그 묘가 그 해체되기 전에 묘에 시신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되기 8년 전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자, 여기에 이 그림을 자세히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1500년대 권력이 누구한테 있는지를 이 그림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 네 사람을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오라스 베르네라는 그 화가인데요. 자, 이 그림에 앉아 있는 사람은 율리우스 2세입니다. 자, 로마 교황청은 율리우스 2세 이전에 엄청난 치욕을 당합니다. 아비뇽의 유수를 통해서 70년 동안 교황이 제대로 역할을 못한 채 그 수모를 겪는 이런 역사가 1400년도에 있었고요. 끊임없이 스페인이라든지 프랑스로부터 침공을 당했던 그러한 로마 교황청의 그런 허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카톨릭 성지로서 이 그 로마 교황청, 바티칸이 새롭게 그 거듭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이 그림에 도면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요 도면이 성 베드로 성당의 초기 계획안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건축가 브라만테입니다. 자, 그리고 뒤에 아주 약간 얼굴이 못생긴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바로 미켈란젤로입니다. 그리고 옆에 아주 치마처럼 아름다운 그런 의상을 입고 있는 이 사람이 라파엘로죠. 라파엘로와 미켈란젤로의 나이는 7살 차이입니다. 2년 먼저 미켈란젤로가 로마에 왔고 2년 후에 1508년도에 그 라파엘로가 그 로마 교황청으로 오게 되는데요. 교황청으로 오게 된 동기는 바로 건축가 브라만테가 라파엘로를 불러들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권력은 누가 지고 있느냐? 바로 건축가 브라만테가 지고 있습니다. 교황 밑에서 단테를 읽어주면서 교황과 친구처럼 지냅니다. 그러면 이 율리우스 2세는 왜 브라만테를 가까이 했을까? 모든 위정자들이 과거에 정치가들이 꼭 주변에다가 수석 건축가로 둡니다. 왕립 건축가로 둡니다. 왜 두느냐 하면 자기의 정책을 그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필연코 세상을 바꾸는 그 시각적인 그런 개혁이 필요하죠. 그게 도시 개혁일 수도 있고 거대한 그 건축 프로젝트일 수 있습니다. 그걸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테크노크라트라고 불리는 건축가가 있어야 되죠. 과거 조셉 이집트 조셉 왕조 시대에 그 이모텝이라는 그 건축가가 그 이집트 왕 밑에서 엄청난 권력을 누렸죠. 그리고 이 1500년대 로마 교황청에서는 브라만테가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브라만테의 권한에 따라서 미켈란젤로의 역할도 달라지고 라파엘로의 역할도 달라집니다. 자, 미켈란젤로는 화가가 아니라 조각가였습니다. 그러나 이 브라만테는 미켈란젤로를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저 시스틴 성당의 천정화를 그리게 하죠. 자, 그런 이 브라만테가 그 앞부분에서 이제 얘기를 좀 이끌어 나갈 예정입니다. 이 그림이 1827년도에 그려졌다는 얘기죠. 그만큼 화가들에게 있어서 라파엘로는 중요한 하나의 대상이 됐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 요 의자에 보게 되면 교황청을 뜻하는 요 문장들이 요렇게 그 저기 들어가 있고요. 다음 그림을 봅니다. 자, 이 그림
똑같은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등장인물도 거의 똑같습니다. 자, 이 아래에 사람들이 쭉 이렇게 그 모여 있습니다. 정중앙에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 있죠. 그리고 아기를 안고 있습니다. 이 하얀 여인과 아기는 모델입니다. 어떤 모델이냐? 성모자상을 그리기 위한 모델이죠. 자, 이 그림의 스토리를 보게 되면, 자, 여기에 라파엘로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 청년이 그 커다란 그 스케치북 같은 것을 들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묘사를 하고 있죠. 주변의 젊은이들이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라파엘로의 제자라고 볼 수 있는데 나이가 25살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워낙 친화력이 있어서 라파엘로 주변에는 거의 한 걸어갈 때도 10명 정도가 늘 붙어 다닌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개팍하기로 소문난 미켈란젤로는 늘 혼자 다닙니다. 자, 미켈란젤로가 이 안고 있는 장비들이 되게 많죠. 뭐냐면 천장화를 그리기 위한 도구입니다. 자, 라파엘로와 미켈란젤로가 이 바티칸에서 그 활동하던 시절에 서로 라이벌이었었고 또 그 처지가 서로 다른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좌 위에 그 손을 들고 이렇게 천장을 가리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앉아있는 사람은 율리우스 2세고요. 손짓하고 있는 사람은 건축가 브라만테죠. 자, 이 그림에서 구도를 보게 되면 보통 우리가 이제 레벨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이 높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위에 있는 사람이 권력자죠. 자, 브라만테는 저만큼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504년 피렌체에서 벽화를 그리던 라파엘로는 왜 로마로 갔을까라는 그런 물음을 던지면서 다음 그림을 봅니다. 피렌체로 가봅니다. 시뉴리아 광장으로 가봅니다. 시뉴리아 광장은 피렌체 중심에 있는 마치 그 그리스 시대 때 아테네의 아고라와 같은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치를 논하고 바로 이 그 저 피렌체를 통치했던 통치자가 연설을 하기도 하고 시민들이 투표로 해서 이런 어떤 결정을 내리던 공간이죠. 자, 여기에 사보나롤라라는 그런 그 인명이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베키오 궁이 있습니다. 여기에 종루가 있죠. 여기서 종을 치게 되면 그것은 어떠한 그 집합을 뜻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광장에서 피렌체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광장의 그 전체 모습을 잠깐만 이렇게 조명을 하고 갑니다. 자, 이 광장에 그 피렌체의 국부라고 오늘날까지도 우러러 이렇게 칭송되는 르네상스의 그 피렌체의 아버지 코시모 메디치의 동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그 이제 제가 갔을 때 이제 저기 공사를 하고 있어서 여기 이제 가림막이 있는데요. 이 광장에 보게 되면 바닥에 화강석으로 지름 1m가 넘는 원형의 어떠한 그 저 판이 석판이 바닥에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석판이 도대체 뭘 뜻할까? 자, 여기 이제 넵튠이라는 조각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피렌체가 해전에서 승리를 했던 것을 기념을 해서 넵튠이라는 조각이 여기 세워져 있는데 바로 이 조각 앞입니다. 자, 이 그 모뉴멘트의 의미는 뭘까? 자, 사람들이 이제 이곳에 가게 되면 뭐 이렇게 대충 거의 다 대부분 지나갑니다만 몇몇 사람들은 이곳에서 이 석판의 원형 석판의 의미가 뭔지를 갖다가 이제 되새기곤 합니다. 자, 이 석판을 조금 가까이 보죠. 자, 여기에 이제 이탈리아어로 써 있습니다만 여기에 인명이 나옵니다. 여기에 사보나롤라라는 그런 그 인명이 등장을 하죠. 피렌체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사보나롤라는 피렌체 르네상스의 황혼, 피렌체 르네상스의 그 끝마무리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이 사보나롤라를 이해하기 위해서 산마르코 수도원으로 갑니다. 산마르코 수도원은 이미 2주 전에 피렌체를 다룰 때 한번 다뤘던 내용입니다. 산마르코 수도원은 원래 이렇게 아주 그 이름도 없는, 어떻게 보면 피렌체에서 위기가 떨어지는 수도원이었었죠. 많은 사람들이 산타 마리아 노벨라 성당이라든지 이런 곳에 주로 그곳에서 미사를 보고 또 그곳에 그 기도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지금 이 산마르코 수도원이 갑자기 부각된 것은 코시모 메디치가 정치적 음모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1년 동안 퇴출을 당해서 베니스에 숨어 있을 때 그 메디치 가문이 그 갖고 있던 많은 돈을 산마르코 수도원에 숨겨놓고 1년 후에 컴백했을 때 메디치가 다시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돌아온 다음에 이 산마르코 수도원을 거대하게 다시 이렇게 그 재구성하는데 코시모 메디치가 엄청난 그런 노력을 기울이게 된 그 수도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저 위에 있는데요. 자, 지난번에 이제 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만, 산마르코 광장 앞에서 이제 내부를 들어가게 되면 이 작은 클로이스터와 만나게 됩니다. 자, 클로이스터의 이 조용한 공간 속에서 이 올려다 보게 되면 이 2층에 이런 그 아치를 지닌 그 작은 창들이 연속적으로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이 수도사들이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이 수도사들이 생활하는 공간을 영어로는 셀이라고 부릅니다. 하나의 세포라는 그런 그 의미로 셀이라고 부르는데요. 2층으로 이제 올라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게 1층이고요. 이 2층인데 이제 2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여기에 똑같은 크기의 셀들이, 수도사들의 방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올라갈 때 이제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렸듯이 이곳을 갖다가 재구성할 때 당시에 그 1400년대 피렌체에서 가장 능력을 그 지니고 있었던 프라 안젤리코한테 많은 곳에 벽화를 그리게 하죠. 프라 안젤리코의 이제 수테고지라는 작품이 계단 올라가자마자 이렇게 있고요. 그것을 이제 지나게 되면 이제 그 이 공간을 따라서 쭉 복도를 따라서 이와 같이 수도사의 방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 수도사의 방을 이제 꺾어서 끝부분에 가면, 여기 지금 자세히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보나롤라, 그 사보나롤라의 방이라는 뜻이죠. 요 끝에 있는 세 개가 사보나롤라의 방입니다. 이곳에 사보나롤라가 누구인지, 사보나롤라가 이 산마르코 수도원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요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산마르코 수도원을 가시게 되면 제일 끝방에 있는 사보나롤라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이제 끝 아치로 되어 있는 문을 열고 들어가게, 문을 통해 계단을 타고 이제 내부로 들어가면 여기에 얼굴이 조금 개팍한 이 흉상이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보나롤라입니다. 도미니크 수도의 수도사입니다. 이 사람은 그 베니스 밑에 페라라는 그 곳에서 태어났습니다만, 거기서 도미니크 수도의 수도사가 돼서 그 이제 탁발 수도의 활동을 하면서 뛰어난 이러한 그 연설 능력을 갖게 되면서 대중들을 모아놓고 많은 강의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사보나롤라가 1508년도에 이 산마르코, 이 시뉴리아 광장 가운데서 화형을 당합니다. 자, 왜 화형을 당할까? 자, 바로 이제 이 화형 당했을 때 이제 그가 갖고 있던, 그가 몸에 걸치고 있던 그런 유품들이 여기에 이렇게 그 산마르코 수도원 2층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은 왜 화형을 당했을까? 자, 이 사람이 화형당하기 4년 전,
그 494년도에 이 저 주인공은 피렌체의 권력을 차지하게 됩니다. 피렌체는 거의 100년 이상 그 메디치 가문이 권력을 쥐고 있었죠. 그런데 1492년도에 로렌초 메디치가 사망을 하면서 메디치 가문의 통치 시대는 막을 내립니다. 메디치 가문이 1492년 이전에 유럽 전체에 16개의 은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그 로렌초 메디치가 사망하기 전에 이미 15개가 그 은행이 전부 다 부도가 나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 피렌체에 남아있던 은행마저도 로렌초 메디치가 그 죽은 후에 사라지게 되죠. 이제 메디치 가문의 그 시대는 끝났다. 이때 이 사보나롤라가 등장을 해서 피렌체를 개혁합니다. 피렌체는 그동안 한 세기 동안에 자본주의에 의해서 상업에 의해서 많은 세속화가 이루어졌다. 이제 영적인 이런 세계로 이 피렌체를 그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만들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초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감화가 됩니다. 추종자들이 생기게 되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듯이 그로부터 4년이 지난 1498년 그 5월 23일 날 사보나롤라는 그 시뇨리아 광장에서 화형을 당하게 되는데요. 끊임없이 연설로 해서 사람들을 갖다가 감화시키면서 사람들은 사보나롤라가 얘기했던 내용이 실제로 가능한지 이것을 갖다가 검증하라고 끊임없이 외칩니다. 그래서 사보나롤라 제자와 함께 불길을 한번 띄워봐라. 과연 그 사보나롤라가 뛰어난 능력을 전지전능한 능력을 지녔으면 불길 속에서 살아남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기꾼이다. 이런 그래서 결국 할 수 없이 이 사보나롤라가 불길 속으로 뛰어든 겁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사보나롤라가 1498년 이곳에서 화형을 당하게 되죠. 이 스토리는 결국 1490년대가 되면 피렌체는 더 이상 이 과거에 있었던 메디치 가문이 후원하는 예술의 패트론 체제가 붕괴가 되고 또 예술가들도 이곳에서 활동을 하지 못하고 떠나게 되는데요. 이 사보나롤라가 죽기 1년 전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면 허영의 소각이라는 그러한 대규모의 행사가 일어납니다. 허영의 소각은 뭐냐면 집안에 있는 이교도의 예술품 또는 이교도의 이런 그 서적 또 사람들의 마음을 감정적으로 이렇게 그 왜곡시키는 악기 이런 것들을 시뇨리아 광장에 모두 모아놓고 불을 태우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서 피렌체판 분석행위라고 합니다. 과거에 그 중세시대에는 감각보다도 정신세계를 애쳤죠. 우리가 중세시대, 고대시대 예술을 보게 되면 이 그 성서의 그림을 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 얼굴 모습에 아무런 그런 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르네상스는 다시 인본주의가 구현이 되면서 그런 감각이 되살아나면서 오히려 그 감각이 그 정신, 영적인 세계를 더 혼돈으로 빠뜨린다고 해서 이제 사보나롤라가 그런 개혁을 애친 거죠. 이때 이 당시에 가장 능력을 발휘했던 보디첼리도 그 행사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렸던 그림 중에서 약간 육체적으로 감각적으로 표현된 약간 또 주제가 이교도적인 이런 내용의 작품들을 갖고 나와서 불을 태우게 됩니다. 자, 그랬던 이 상황이 예술가들이 피렌체를 떠나게 되는 하나의 동기가 되죠. 자, 페라라에 가면 이렇게 그 사보나롤라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보나롤라의 역할은 개혁이죠. 새로운 그 개혁적인 이런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 이것들이 뭐 나중에 훗날 해석하기로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에너지가 됐다 이런 평가도 있고 오늘날에는 이런 그 신학을 믿는 사람들은 사보나롤라의 역할을 대단히 높게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보나롤라가 속한 수도회가 도미니크 그 수도회인데요. 이때 도미니크 수도회는 개혁적인 성향을 지녔었고 프란체스코 그 교회는 로마 교황청과 굉장히 밀착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관계, 그런 관계 속에서 이제 이 광장에 훗날 이렇게 사보나롤라를 갖다가 추모하는 요 화강석 석판이 이렇게 매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번에는 두모성당으로 가게 됩니다. 두모성당을 위에서 본 건데요. 이렇게 두모성당을 끼고 보통 성당 앞에는 대규모의 광장이 있습니다만 워낙 피렌체가 그 이렇게 도시가 촘촘한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넓은 도로들만 끼고 있죠. 이곳에 자, 여기 화살표로 되어 있는 이 공간에 벽면에 조각상이 하나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제 가보시게 되면 이 광장, 그러니까 그, 저, 지오토의 종탑이 있는 요 공간에 보게 되면 요곳에, 자, 여기에 벽 안에, 보통 우리가 리치라고 얘기하는데 벽 안에 그 앉아있는 이 인물이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죠. 저 시선이 가 있는 곳이 뭐냐면 두모 성당의 돔입니다. 이 두모 성당의 돔을 쳐다보는 사람은 그 돔을 설계한 브루 넬레스키라는 건축가고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400년대 상당수의 그 피렌체의 주요 건축물은 브루 넬레스키가 거의 설계했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브루 넬레스키는 그 투지도법을 최초로 발명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이 브루 넬레스키가 바라다보는 이 모습, 저 상부의 돔을 한번 주시를 해보기로 합니다. 자, 이 돔이죠. 흔히 미술사에서는 피렌체의 그 르네상스의 건축은 두모 성당의 종탑을 얻는 데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지금 이 그 종탑을 보게 되면 이미 종탑 아랫부분은 1400년대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 보면 고딕 모티브가 있죠. 그런데 팔각형으로 되어 있는 이 지붕을 얹질 못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완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 돔을 얻는 그 현장 설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브루 넬레스키가 로마에 가서 판테온을 보고 온 그 지식을 갖고 그 해결책을 갖다가 얻어내게 되죠. 그래서 이 돔을 얹습니다. 그러면 이 브루 넬레스키가 로마 가서 본 그 판테온이라는 건물은 그리스 로마 문명의 대표적인 건축물이죠. 그리스 하면 파르테논 신전이 있고 로마 하면 판테온을 꼽습니다. 돔이 다시 리바이벌 됐다는 것은 그리스 로마 문명을 리바이벌 했다는 그런 의미를 함축적으로 갖고 있고요. 이 성당도 보게 되면 우리가 성당의 기본 평면이 바실리카 평면에서 시작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고 바실리카 평면은 끝부분에 반원형의 앱스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앱스는 반원이라는 뜻이고요. 자, 그런 모습인데 이 그 양쪽으로 나온 트란셉트도 각을 이루고 있고 이 중앙 공간도 팔각형을 이루고 있죠. 자, 그래서 이 필리포 브루넬레스키는 역사적으로 이 돔을 해결하면서 르네상스를 가장 대표하는 건축가로 후대의 이름을 날리게 되고 그 공로로 두모 성당 지하에 그 브루넬레스키의 묘를 안치시킬 수 있는 이러한 허락을 얻게 됩니다. 원래 두모 성당은 1400년도 이전부터 그 개인 사제 이외에는 무덤을 쓸 수가 없는데 워낙 브루 넬레스키의 공원이 크다 보니까 브루 넬레스키의 묘를 지하에 두는 것을 허락하게 되죠. 자, 이 필리포 브루 넬레스키가 참조한 이 판테온입니다. 자, 지금서부터 서서히 로마로 넘어가 보기로 하죠. 판테온은 워낙 많이 그 이렇게 언급이 됐던 건물이라 뭐 자세히 다시 다룰 필요는 없습니다만 라파엘로가 이 판테온 내부에 묻히면서 그 의미가 재해석되고 있죠. 이 판테온의
앞에 파는 많다라는 뜻이고요. 여럿이라는 뜻이고요. 태우는 시입니다. 자, 로마 시대 때 기독교가 국교가 되기 이전에 로마에는 많은 그런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주에 있는 신을 믿었습니다. 우주에는 그 당시에 일곱 개의 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그 얘기하는 일요일, 수, 목, 금, 토에 이런 태양과 달이 있고 목성, 토성, 금성이 있다고 믿었죠. 그런 신들이 지상에 강림했을 때 머물 수 있는 신전을 지으라고 해서 지은 건물이 이 건물입니다. 자, 이 건물은 원래 직사각형으로 이 판테온이라는 건물이 있었습니다만 그게 불이 타서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 다시 재건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로마의 황제 중에서 가장 딜레탕트한 그 문학에 관심이 많고 건축에도 관심이 많고 본인이 직접 시를 쓰기도 하고 예술에 대단한 그런 그 관심이 많았던 황제입니다. 이 황제가 이 건물을 이제 건축가한테 지으라고 얘기했을 때 우주에 있는 신을 모시는 공간이기 때문에 원형으로 설계를 하라. 뭐 동양에도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란 그 사상을 동양에서는 천원지방 사상이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서양에서도 우주는 둥글고 땅은 네모다란 사상이 공존해왔기 때문에 우주에 있는 신을 모시는 공간은 당연히 원형으로 설계된다. 그런데 43m의 거대한 공간을 갖다가 지붕을 돔으로 얻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이 건물이 이제 완공이 돼서 로마를 대표하는 건축물로 이름을 날리게 되는데, 자, 그 르네상스 시대 때 돔의 하나의 프로토타입을 갖다가 제시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피렌체의 두모 성당을 얹은 브루넬레스키가 있지만 로마에 바로 돔의 전형을 알리는 돔의 새로운 프로토타입을 그 제시한 건축가가 있는데요. 그 건축가가 바로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브라만테입니다. 자, 이 브라만테가 설계한 건물 하나를 소개를 하게 되는데요. 이 로마에 강이 하나 흐릅니다. 이 강은 테베라 강이죠. 그리고 대부분 이제 테베라 강 그 안에 있는 유적지를 보게 되고 테베라 강 건너서 이제 요 바티칸이 있기 때문에 성베드로 성당을 보는 정도로 이렇게 보통 우리가 투어를 하게 됩니다만 이쪽에 자니콜라 언덕이라는 이 불리는 이쪽 언덕의 이 경사 부분에 가게 되면 산 피에트로 인 몬트리오 성당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산 피에트로는 베드로를 뜻하죠. 몬트리오에 있는 베드로 성당입니다. 이제 이 성당이 베드로라는 말이 들어간 이유는 원래 이제 이 당시에 1500년대, 1400년대 이탈리아는 스페인과 그 다음에 프랑스의 많은 침공을 받았죠. 이 그 스페인의 이사벨라 여왕이 그 이 피렌체를 갖다가 그 어느 정도 권력을 일정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들의 아들이 나오면 이곳에다가 베드로를 갖다가 추념하는 조그만 성당을 하나 세워달라 해서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붙습니다. 그런데 브라만테가 생각하기에는 그 베드로가 처형을 당할 때 처형 당한 후에 묘는 성 베드로 이 그 성당에 묻히지만 처형당한 곳은 이곳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제 그 베드로를 추모하는 작은 신전을 하나 설계를 하게 되는데요. 혹시 나중에 로마를 여행하실 때 이 공간을 가시게 되면 브라만테가 설계한 르네상스의 최고의 건축물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 그 공간으로 가보죠. 자, 예관은 평범합니다. 산 피에트로 몬트리오 성당입니다. 이 성당에 요 아치가 두 개 있는데요. 큰 아치, 요 안으로 들어가면 네모난 정사각형의 중정이 나옵니다. 이 그 성당의 핵심은 그 중정에 있습니다. 자, 그 중정 안으로 이제 들어가 보기로 하죠. 자, 중정 입구에서 계단을 한 세 개 정도 올라가게 되면 요 자, 아치 문 사이로 요와 같은 작은 신전이 나옵니다. 원형의 신전입니다. 이 신전의 이름은
템피에토라고 이렇게 그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템피에토라는 뜻 자체가 작은 신전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건축의 역사를 다루는 그 서양 건축사 책에 보면 르네상스를 가장 대표하는 건축, 브라만테가 설계한 템피에토라고 나오게 되는데요. 이 템피에토를 보게 되면 이 그 원형으로 되어 있는 요 엔타블레처라고 얘기했죠. 보통 우리가 고전 건축을 그 베를린을 다룰 때 엔타블레처의 형식과 여기에 도리아식 기둥의 이 모습들이 과거 로마 시대 때 있었던 것들을 충실히 재해석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주목이 되는 것은 이 돔입니다. 중세시대에는 돔을 쓰질 않았죠. 거의 고딕 첨탑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브라만테가 이 돔을 그 이곳에 씌우면서 이 돔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의미가 재해석됩니다. 그래서 브라만테의 돔이 어떻게 확산이 되느냐? 자, 지금 이 브라만테가 설계한 건물입니다. 모든 디테일들이 그리스 로마 건축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들을 그대로 담고 있다. 우리가 그리스 시대의 건축은 크게 그 기둥이 갖고 있는 형식에 따라서 그걸 오더라고 불렀죠. 그 도리아, 이오니아, 코린트. 그런데 로마인들은 그 기둥에 있는 주름을 없애고 밋밋한 기둥을 그 사용을 하면서 투스칸 오더라는 것이 하나 더 생겼죠. 바로 투스칸 오더로 이렇게 잘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돔을 봅니다. 자, 그래서 이 브라만테가 2014년도에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역시 이 동전에도 브라만테 사망 500주념해서 이렇게 그 동전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반쪽에 이 템피에토가 그대로 들어가 있죠. 그만큼 브라만테 하면 떠올릴 수 있는 건물이 이 템피에토라는 건물입니다. 자, 이 건물인데요. 요 안에 정사각형 공간에 작은 신전이 있다. 근데 아마 이 이탈리아에서는 요 그 옆에 있는 몬트리오 성당에서 결혼식을 하고 여기서 이렇게 그 저 같이 신랑 신부가 사진을 찍으면 그 신부가 아주 행복하다는 그런 풍습이 있어서 아마 토요일 날 이리로 가면 여기 한번 저 결혼 장면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템피에토의 돔이 디테일을 보게 되면 뭐하고 비슷하느냐? 성 베드로 성당의 돔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저 성 베드로 성당의 돔은 누가 설계하느냐? 미켈란젤로가 설계를 했죠. 자, 그럼 또 봅니다. 요게 브라만테가 설계한 그 1510년도의 템피에토라고 한다면 영국에 가면 런던에 그 생볼 성당이 있죠. 생볼 대성당. 또 뉴욕 워싱턴에 가면 미국의 의사당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성 베드로 성당. 요 모티브 자체가 이렇게 하나의 돔의 프로토타입을 제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조금 설명이 좀 길었는데요.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자, 바로 이 템피에토를 설계한 브라만테가 원래 밀라노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그 레오 10세와 만나면서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물론 이 그 저 도면을 이렇게 만들 때는 이미 60이 훨씬 넘은 나이였었어요. 자, 여기에 도면을 하나 들고 있죠. 이제 율리우스 2세는 성 베드로 성당을 새로 짓겠다. 응? 과거의 치욕을 갖다가 벗어 던지겠다. 물론 이런 성 베드로 성당을 지으면서 그 많은 문제가 노정이 돼서 나중에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빌미가 됩니다만, 자, 이 당대 최고의 그 화가이자 건축가들을 모아놓고 율리우스가 로마 건축에 이제 불을 당기게 됩니다. 자,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라파엘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라파엘로 산치죠, 원래. 제 이름은 1483년도에 태어나서 1520년 37살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자, 라파엘로 산치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라파엘로 산치가 떠올리는 가장 그 대표적인 초상화가 여기에 있는 라포르난이라는 초상화입니다. 우리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하면 그 떠올리는 게 모나리자인 것처럼 라파엘로 하면 라포르난이라는 이 여인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 그림 말고도 많은 여인이 라프로니나를 대상으로 그려진 그림이 많습니다. 원래 이 라프로나니라는 빵집 아가씨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라파엘로와 만나면서 서로 두 사람이 연애를 하는데 이 라파엘로는 별도의 약혼자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결혼 안 하고 이 라프로나니라와 아주 그 가까운 관계를 유지를 하고 마지막에 있는 이 그림은 1800년대, 1830년대, 20년대 그 미술계에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 라파엘로라고 얘기를 했고 프랑스에서는 그 신고전주의 회화를 이끌던 두 명의 화가가 바로 다비드와 앵그르인데 앵그르가 그린 그림입니다. 앵그르가 그린 라파엘로와 그의 여인 라포르나니랍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그림이죠. 자, 여기에 있는 요 그림. 요 그림을 지금부터 만나러 갑니다. 자, 이 로마 지도를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거리가 있습니다. 이미 이제 갔다 오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여기가 이제 이쪽이 여기 조금 벗어나 있습니다만 여기가 테르미니역입니다. 자, 테르미니역에서 걸어 가셔도 됩니다. 슬슬 이렇게 주변 거리를 탐색하면서 20분 정도 가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거리와 만납니다. 바이아 벤트 뭐 이런 도로인데요. 요 도로에 바로크 건축을 이해하는 바로크 로마 바로크를 이해하는 중요한 건물이 세 개가 요 도로 선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0m도 안 돼요. 여기에 산타 마리아 빅토리아 성당이 있고요. 여기에 상카를로 알레 콰트로 폰타네 성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성당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너무나 유명한 조각 작품이 여기에 이제 있는데요. 이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 이 도로가 아니고 이 도로에서 꺾어져서 내려오면 여기에 미술관이 하나 있습니다. 내셔널 갤러리라고 되어 있죠. 국립미술관인데요.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빨라초 베르베리니. 응? 베르베리니는 그 나중에 교황이 됩니다. 우르마노 8세 교황이 되는데요. 교황이 되기 전에 살았던 집입니다. 자, 이 대저택이 내셔널 갤러리 국립미술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가시려면 테르미니역에서 지하철 타고 여기 저 피아차 베르니미니의 요 역에서 내리시면 바로 그냥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정거장, 그러니까 테르미니 역에서 A선을 타면 두 정거장이면 여기 도착을 해서 바로 팔라초 베르니니를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그 곳으로 가보게 됩니다.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요 거리는 그 여기서 아까 이제 그 세 개의 바로크의 유명한 건축물이 있는 이 도로에서 꺾어져서 내려왔을 때 이제 바라다보는 풍경이고 여기에 있는 이곳이 바로 그 바르베리니의 그 국립미술관인데요. 이 기둥에 이미 이제 미술관으로서 자 포스터들이 배너들이 걸려 있죠. 여기에 이 미술관이 자랑하는 최고의 미술 작품 라 포로나니라가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자, 이 라프로나니라를 만나러 가보죠. 자, 이 작품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 루브르 미술관 가게 되면 모나리자를 보면 실망을 하죠. 70cm 정도 되는 아주 작은 크기에 그 워낙 그냥 그 미술사 책에서 많이 언급되기 때문에 모나리자 뭐 미소 정도로 보고 오는데 실제로 이 라프로나니라의 이 작품을 보게 되면 라팔로의 테크닉이 너무나 뛰어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1800년대에 많은 프랑스 아카데미 학생들이 이 라팔로의 그림 방법을 갖다가 따르려 했을까? 자, 이 작품을 봅니다. 이 빵집 아가씨 라포르나니라의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이 입고 있는 옷과 그 다음에 팔에 걸치고 있는 얼굴이죠. 자, 여기에 라파엘이라고 써 있죠. 당시에 라파엘로를 추종했던 그 라파엘로 학파들이 그 걸치고 다녔던 이런,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이제 그 시스루 패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아주 그 얇은 막으로 이렇게 투명한 걸친 이런 모습들이 그대로 리얼하게 이렇게 표출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작품의 크기도
모나리자의 한 4배 이상 큰 규모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작품을 보게 되면 라파엘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평가를 하게 되는 이러한 그 저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르네상스의 3대 그 예술가 다빈치, 미켈란젤로, 그 다음에 라파엘로 꼽습니다만 라파엘로의 작품은 거의 그냥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라파엘로가 주로 스승인 페루지노와 그 다음에 미켈란젤로 다빈치의 방법을 골고루 받아들여갖고 어떻게 보면 강력한 개성이 드러나 있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보게 되면 라파엘로를 재평가한다. 여기 이제 라포로난이라고 돼 있죠. 자, 요 이름을 보여주는 이유는 다음 그림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라포로난이라 그 라파엘로가 그렸던 그림 최고의 작품이 여기 이렇게 그 있고요. 옆에 조금 구도가 비슷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누가 그렸느냐? 이 그림은 20세기의 건축가입니다. 아, 진짜 화가입니다. 이름은 살바도로 달리입니다. 달리가 그린 그림이에요. 달리에게는 아내가 있었죠. 갈라입니다. 원래는 초현실주의 화가였던 엘리 아르의 부인이었었죠. 그러니까 같은 초현실주의 그 화가였던 엘리 아르의 아내를 빼앗습니다. 달리가. 그래서 달리가 결혼해서 평생 이 갈라를 모델로 수많은 그림을 그리죠. 자, 이 갈라의 모습을 봅니다. 달리가 그린 가슴을 드러내고 있죠. 이 가슴을 드러내는 모습은 옆에 있는 이 그림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팔찌가 있습니다. 이건 요거와 또 비슷하죠. 그런데 이 그림의 제목이 써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갈라리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라리나. 아내의 이름이 갈라인데 리나를 붙였어요. 이 리나는 어디서 따왔을까? 포르나리나의 리나를 따온 거죠. 왜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 살바도르 달리는 역사상 최고의 화가를 라파엘로라고 생각했습니다. 라파엘로의 뛰어난 실력만큼 내 실력이 라파엘로 정도 된다는 것을 갖다가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갈라리나라고 붙여놓고 구도를 비슷하게 붙여놓은 거죠. 자, 이 증거가 하나 있는데요. 자, 바로 이제 그 살바도르 달리고 그 안에 갈라입니다. 자, 여기에 살바도르 달리는 자칭 천재라고 뻐기는 아주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역대 자기보다 먼저 살았던 화가들의 그 이름을 등장시켜놓고 평가를 합니다. 평가 기준은 전체 10가지입니다. 기법, 영감, 색조, 대상, 천재성. 한 항목의 만점이 20점입니다. 그래서 점수를 매기는데요. 여기에 끝에 보게 되면 몬드리안이 있습니다. 몬드리안의 기법은 0점, 영감 0점, 색조 0점입니다. 구성만 1점입니다. 자, 피카소도 기법 9점밖에 안 돼요. 그죠? 근데 여기 조금 높은 사람이 벨라스케스가 높습니다. 벨라스케스.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베르메르도 제법 높죠. 라펠로도 보면 거의 만점입니다. 19점, 19점. 자, 평균 19.5. 라펠로보다 조금 높은 사람은 베르메르 정도죠. 이 정도로 라파엘로는, 살바도르 달리는 라파엘로를 고평가했고, 라파엘로의 애인, 라파엘로에게 애인 포로나니라가 있는 것처럼 나한테는 갈라가 있다. 라면서 그린 그림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나가서 지금 요 그림, 이 그림은 초현실주의 화가들이라는 그림입니다. 살바도르 달리가 그린 그림이 아니고, 막스 에른스트라는 초현실주의 화가가 그린 이 그림에 당시에 1920년대, 30년대 초현실주의 화가들이 모인 그림을 그려놓은 건데요. 여기에 여인이 딱 한 사람 등장합니다. 여자가 딱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누굴까? 이 사람은 바로 살바도르 달리의 부인 갈라죠. 갈라는 갈라의 첫 남편이 엘리아르였었죠. 역시 초현실주의자입니다. 자, 이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당시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딱 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요 사람입니다. 요 사람은 1900년대 사람이 아니라 400년 전의 사람이죠. 이름은 라파엘로입니다. 살바도르 달리뿐만 아니라 당시에 초현실 화가들이 라파엘로를 좋아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그 대상이 아주 이상화되어 있을 때 현실에서 벗어난 어떤 그런 이미지를 갖는 것처럼 라파엘로가 최현실 화가들한테 고평가받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론해 봅니다. 자, 그런데 달리가 이 그림을 그립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라파엘로의 두상이에요. 자, 살바도르 달리가 이 그림. 라파엘로의 얼굴이라는 걸 볼 수 있죠. 얼굴이 너무나 잘생겼습니다. 근데 이 라파엘로의 얼굴을 그렸는데 자세히 보게 되면 지붕의 머리의 가운데가 뻥 뚫렸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이 부분만 빛이 쫙 들어옵니다. 자, 이 그림은 도대체 어떤 그림일까? 바로 얼굴 속에다가, 라파엘로 얼굴 속에다가 이걸 집어넣은 거죠. 이게 뭐냐면 바로 판테온입니다. 그럼 왜 판테온을 집어넣었을까? 라파엘로가 가장 좋아했던 건물이 판테온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라파엘로는 피렌체에서 그림을 그리다가 1508년도에 브라만테의 그 편지를 받고 이제 교황을 아련하게 되죠. 이제 로마 생활로 접어듭니다. 그 우르비노에서 태어나서 페루자에서 스승 페루지노한테 그림을 한참 배우다가 20살 넘어서 피렌체를 갔고요. 20대 중반에 로마로 온 겁니다. 로마에 와서 고대 로마 유적을 보다가 깜짝 놀랍니다. 높이 43m, 예, 9m에서 내려오는 그러한 놀라운 건축물에 감탄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에게 평생 소원이 딱 한 가지 있다고 한다면 죽어서 판테온에 묻히는 게 소원이더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37살에 갑자기 죽어요. 그러자 교황이 라파엘로의 소원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라파엘로의 장례식이 이곳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 이제 묻히게 되죠. 살바도르 달리는 라파엘로를 좋아한 나머지 저 얼굴 안에다가 판테온을 집어 넣게 됩니다. 자, 이 건물. 우주에 있는 신들이 지상에 그 머물게 할 수 있도록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명령을 해서 지은 건물. 일설에는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아예 설계를 했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44m의 이 직경을 지닌 이 건물을 짓다 보니까 지붕을 얹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완벽하게 지붕을 막아버리면 붕괴될지 모르다 보니까 9m를 갖다 그냥 뚫린 상태로 옵니다. 그게 최고의 하나의 오늘날까지 판테온을 역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건축물로 칭송하는 건물이 되죠. 태양의 고도에 따라서 그 9m의 그 오클로스에서 이 쏟아지는 빛들이 환상적인 체험을 갖게 합니다. 영적인 체험을 갖게 하죠. 자, 이 건물 역시 자 37살 자기가 태어난 그 4월 6일 성 금요일 날 라파엘로가 이제 사망을 했을 때 심지어는 바티칸의 로지아 그 현관이죠. 기둥도 흔들렸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뭐 이제 과장된 표현일 거고요. 이때 교황이 눈물을 흘렸는데 교황이 흘린 단 한 번의 눈물이었다. 이런 묘사도 있는 것은 그만큼 라파엘로를 칭송하기 위한 것이죠. 자, 이곳에 라파엘로가 묻히게 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자꾸만 의심을 갖게 됩니다. 진짜 라파엘로 무덤이 있어? 하면서 그래서 아까 앞부분에서 보여주었던 것이 1833년 9월 달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그곳을 파내린 거죠. 자, 이곳입니다. 자, 라파엘로가 판테온을 스케치한 겁니다. 이
스케치를 왜 보여드리냐면 라파엘로는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면 화가이자 건축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파엘로가 실제로 건물을 10개 정도를 설계했습니다. 그중에서 2개가 완공이 되어 있죠. 아마 그 완공된 건물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하면 댄 브라운이 쓴 소설 중에 영화 소설들이 영화로 만들어지는데요. 천사와 악마를 보게 되면 거기에 라파엘로가 설계한 성당을 찾아가는 그 톰 행크스의 주인공의 모습이 나옵니다. 맨 처음에는 파테노에 가서 라파엘로의 무덤 앞에서 막 라파엘로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라파엘로가 성당을 찾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이 판테온의 그 모습과 연계에 대해서 이제 그 라파엘로의 걸작 아테네 학당으로 가게 되죠. 자, 바티칸에 그 교황이 그 서명하는 서명실에 벽면 4개의 거대한 벽화를 그리라고 명령을 하달받게 되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지금 보는 54명의 그 철학가와 사상가들이 밀집되어 있는 아테나 학당입니다. 정 가운데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걸어 나오고 있고 이 54명의 하나하나를 분석하면 그리스 철학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 할 정도로 많은 스토리가 이곳에 내재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일까? 이 공간은 브라만테가 설계한 성 베드로 성당의 모습을 라펠루가 3차원으로 입체시킨 겁니다. 자, 이 그 서명실에 이제 여러 그림이 있습니다만 넘어가고요. 자, 이 그림에서 가운데 걸어 나오고 있는 두 사람 너무나 잘 알려져 있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그런데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라파엘로는 생전에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모습을 누구로 묘사하느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얼굴로 묘사를 하죠. 자, 이렇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습을 플라톤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그 다음에 중앙에 이 보게 되면 자, 중앙에 그 보시게 되면 여기에 이따 큰 그림이 나오겠습니다만 대머리 노인이 컴파스를 들고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을 그리는 모습을 방법을 젊은 학생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하학의 아버지 유클리드죠. 근데 유클리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의 모습으로 표현하느냐? 많은 직업 중에서 기하학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건축가죠. 그래서 유클리드의 모습을 자기를 로마로 끌어들인 건축가 브라만테의 모습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플라톤의 버금가고 건축가 브라만테가 유클리드의 버금가고 즉 르네상스 시대에 오게 되면 이제 화가와 건축가가 그 당대 최고의 인문학적 지위에 올라와 있다는 얘기죠. 중세시대에 건축가와 화가는 자기가 서명한 그림을 그리기를 기피했습니다. 자기의 능력을 뽐내는 것은 신의 능력에 대한 도전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중세시대 때 건축가들과 화가들은 길드에 소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합이 소속이 돼서 건물 하나를 지으면 조합에 소속 원일 뿐이었었죠. 그래서 중세시대 때 보면 능력이 뛰어난 건축가와 화가가 그다지 이름이 드러나질 않습니다. 그냥 성당 같은 경우도 그 성당의 주교가 누구였다. 이 주교가 전체 건물을 진행했다. 이 정도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르네상스 1400년대 오게 되면 이제 개인의 능력을 갖다가 뽐낼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뽐낸다는 것은 100년 전에 신에 대한 도전이었었나 이제 그런 단계에 이르렀다는 얘기죠. 자, 이 그림이 이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자, 여기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갖고 있는 이 책, 뭐 티마이오스와 그 다음에 이제 니코마스 윤리학 책 뭐 이런 것들이 쭉 이제 언급이 되면서 이제 인문학적인 뭐 이런 얘기들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자, 유클리드 위에는 바로 조로아스터. 그 다음에 뭐 프톨레마이오스 이렇게 천문학이라든지 이쪽 분야의 그
전문가라든지 그리고 라파엘로 자신도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고딕적과 스토아 철학을 얘기를 할 때 아랍인 한 사람을 얘기를 했습니다. 아베로에스라는 사람이고요. 이 아베로에스는 코르도바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 시대 때, 로마 시대 때 그 서적들을 아랍어로 번역을 해서 바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그리스 철학과 문학을 접하게 되는, 특히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접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단 하나의 그 아랍인이 이 그림 속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유클리드고요. 자, 요 유클리드가 브라만테가 설계한 성 베드로 성당의 그 공간이 이런 모습인데, 라파엘로는 그 모습을 저렇게 3차원으로 표현을 해서 공간에 담아놓은 것이죠. 자, 라파엘로가 브라만테가 처음으로 그 바티칸을 설계했을 때 이렇게 거의 정방향에 가까웠습니다. 정방에 가깝다는 것은 다소 이교도적이죠. 이 뜻은 뭐냐면 우리가 바실리카 양식은 세로로 긴 평면을 지니고 있었죠. 서유럽이 바로 그 장방형의 라틴 크로스고 저 콘스탄티노플이 정방형에 가깝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그 평면은 정방형에 가깝죠. 근데 정방형에 가까운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그 비트루비우스가 쓴 책에 보게 되면은 그 건축 십서라는 책에 사람이 털과 다리를 벌리고 누워있으면 원과 정사각형이 내접한다. 이 글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묘사한 그림이 바로 비트루비우스적인 인간이라는 그림이죠. 그걸 보면 원과 정사각형이 딱 나오죠. 이 1500년대 되면 원과 정사각형에 대한, 또 플라톤이 원과 정사각형 그것이 입체해야 된 피라미드와 구 이것에 대한 예찬이 플라톤에서 이루어졌죠. 그런 사유에 의해서 이렇게 초기에는 정방향에 가깝게 설계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많은 신도들이, 더욱이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은 그 베드로 성당을 찾는 순례지의 종점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예배를 볼 수 없으니까 이게 나중에는 이제 길어지게 되죠. 하지만 초기에는 이렇게 브라만테는 정사각형으로 삼았다. 이 정사각형 평면을 모델로 삼아서 라펠루가 이 공간을 그린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조금 한 5분 정도만 더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은 1827년도에 베르네가 그린 그림이지만 실제로 이 베르네는 라펠루가 1508년도에 이 평면을 제시했을 때는 이런 긴 평면이 아니라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조금 오류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브라만테와 라파엘로. 1500년대는 개혁의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미 르네상스를 우리가 근세라고 하는 것은 1440년도 이후에 구텐베르크에 의해서 인쇄술이 나오고, 또 1492년에 콜럼버스가 이제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 떠나고, 이러한 세상이 바뀌는 커다란 그 변화가 일어났던 시점이죠. 자, 이때 저 영국 런던에서도 화형을 당하게 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커다란 나무 위에 한 사람이 묶여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의 이름은 윌리엄 턴데일입니다. 윌리엄 턴데일은 영국에서 최초로 영어로 된 성경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이 중 1400년대까지 성경은 오직 라틴어로만 발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영어로 성경을 편찬했다는 죄로 광장에서 화형을 당하게 되죠. 자, 바로 윌리엄 턴데일의 그런 최초의 영어 성경이고요. 자, 비슷한 시기, 그보다 1526년도에 윌리엄 턴데일이 화형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보다 9년 전인 1517년도에 비텐브루크에 있는 그 성당에서 이 마틴 루터가 95개의 방법문을 붙이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이 마틴 루터 역시 독일어로 된 성경을 만들어내죠. 자, 이런 과정에서 이제 카톨릭이 위기를 겪게 됩니다. 1500년대까지는 오직 서양 종교는 카톨릭을 중심으로 그 세상이 움직였는데 마틴 루터의 그 종교 개혁 이후에 프로테스탄트가 등장하면서 많은 인원들이 프로테스탄트로 넘어가게 되면서 카톨릭이 로마 카톨릭이 위기를 겪게 됩니다. 위기를 겪게 되면서 트리엔트 공의회를 개최를 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할 때 바로 예술품에 대해서도 교회 내 예술품에 대한 얘기가 언급이 됩니다. 자,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이제 이 교회 내부의 조각과 예술품들을 통해서 카톨릭이 프로테스탄트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자. 자, 시각적 프로파간다에 대한 얘기가 이곳에 언급이 되면서 이때부터 이제 로마를 중심으로 한 그 교회 건축에서 바로크의 물결이 활발하게 타오르게 되고 그 내부에 극적인 이러한 드라마틱한 민중을 갖다가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조각품과 예술품들이 들어서게 되고요. 그 역할을 까라바지오라든지 베르니니라든지 이러한 예술가들이 담당하면서 로마 바로크라는 그러한 흐름을 주도하기 시작합니다. 한 10분 정도 쉬고 후반부에 진행을 하기도 하겠습니다.